안녕하세요.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님유의 온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아, 오늘 약간 그 시작부터 약간 무게감이 쫙 느껴집니다, 윤님. 오늘 진짜 긴장돼요. 아, 그래요? 네. 어, 왜냐면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윤님입니다. 근데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윤님입니다. 이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은 네네. 뭐 오늘 잠깐 무조건 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노예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 잘못 건드리면? 시작부터 껴야지. 시계입니다, 낍니다. 네. 이게 저도 시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흥분해갖고 만지다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할 이제 시계 제품. 네. IWC의 포르투기저 라인에 있는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아, 퍼페추얼 캘린더? 퍼페추얼 캘린더. 퍼페추얼. 네, 줄여서 사람들이 PPC라고 말하는 모델이죠. 그럼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기인가요? 인기가 있나요? 컴플리케이션 시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기능은 일단 만들기 자체가 어려워요. 모든 시계 브랜드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이? 이 브랜드가 유일한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렇죠. 기계 시계는 언제 한 번씩, 어느 정도 한 번씩 날짜 바꿔줘야 될까요? 약간 다르겠지만 5일에서 7일 아닌가요? 그 보통 캘린더, 네. 달력이 있는 시계들은 네. 31일까지가 이 시계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쯤은 이제 날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아, 다 그래요? 비싼 시계도? 네네. 아, 나는 내 시계가 싸구려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다 그래? 왜냐면 31일까지 있는데 30으로 끝나는 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시계 같은 경우는 기계 시계인데 그런 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 매뉴얼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CPU에? 맞아요. 그니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오, 몇 년 동안? 일반적인 이제 퍼페추얼 캘린더 보통 2100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시계는 멈추지가 않는다면은. 아, 진시황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그럼 몇 대가 물려줄 수 있나요? 근데 IWC PPC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약 2500년까지. 와. 저도 이때까지 살 것 같지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00번 죽습니다, 우리는. 네, 우리는 100번 죽어요. 일단 2100년 넘어서인데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월 세팅 필요 없고, 요일 세팅 필요 없고, 날짜 세팅 필요 없고. 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와, 아니, 심지어 나 죽을 때까지 쓰고, 아들 물려주고, 아들이 또 그 아들 물려주고, 그 아들이 그 아들 물려주고, 그 아들이 그 아들 물려줘도 네. 이미 얘가 만약에 00년대에 나왔다고 하면, 기원 후. 그쵸? 이미 수명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몇 년도에 나온 거야? 이 기술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시나요? 아, 우리 윤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 좋아. 아, 나 이런 거 좋아. 당황했어요. 아, 좋아. 어쨌든 2500년 유일하게 이제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은 이제 과거에 나왔는데 브랜드에서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아, 보여주시죠? 웅장하죠. 네. 2016년 요일 날짜. 아, 그러네. 초침. 우와. 그리고 IWC 그 인하우스 무먼트 그 세븐데이즈 파워리저브가 이제 7일. 12시 방향에 뭐가 보이시죠? 달? 달. 네. 이 기능 자체도 PPC도 보고 싶어 했던 분들 많은데 네. 저 달도 보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문페이즈라는 기능이에요. 문페이즈요? 뭐가 뭐예요? 달의 주기. 아, 달의 주기. 달의 주기를 볼 수가 있는 기능이죠. 이것도 이제 세팅을 맞춰 놓으면은 이제 실제 하늘에 보름달이 뜨게 되면은 이 시계에도 보름달이 맞춰지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페이즈 기능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들기 쉬운 기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캘린더처럼 딱 맞게 뭐 30일 다니면 모르겠는데 달의 주기는 이제 29.5일이어가지고 그 휠을 만들 때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엄청난 기술인데 그러면? 엄청난 기술이죠. 아니 솔직히 이걸 디지털화한다면야 가능하겠죠. 왜냐면 소형화할 수 있고 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하니까 맞아요. 기억할 수 있는 소재를 넣는다는 거지만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기능인 거죠. 맞아요. 심지어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 기능이에요. 엄청난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에서는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유일한 기술력이네요 그러면. 이 IWC사에서는 이 PPC 제품을 만들 때 이제 뭐 특징적인 거는 이쪽에 표시된 연도. 그 시계 업계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네 자릿수로 표기하는 연도를 그러니까. 만들어냈어요. 아니, 그럼 얘기만 들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자체도 네. 이제 18K 이제 골든 거죠. 아, 전부 다. 버클도. 블링블링하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진짜 초침 움직이고 있는데 요일, 월, 일, 그리고 문페이즈, 연도. 네, 이제 세팅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거니까 굉장한 거죠. 와, 근데 이거 만약 고장나면 이거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겠는데? 천문학적이겠네요. 엄청 좋은 발언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제 시계에 대해서 이제 오버홀이라고 해서 예전에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 어려운 기능일수록 이런 오버홀 비용도 당연히 또 엄청 그렇죠. 올라가요. 그리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기술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가 일단 그 IWC사의 포르트 기저 제품을 한번 다뤘을 때 우리가 그때 2천만 원 후반대 아니었습니까? 기능이 더 막 추가되고 우리가 2,500년을 사용할 수 있고 퍼페추어 캘린더 보유하고 있는 요것만 해도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4천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맞춰보세요. 4,200만 원 가겠습니다. 4,200만 원. 4,200만 원? 업입니다. 업? 5천만 원 가겠습니다. 5천만 원. 아, 약간 다운입니다. 아, 4,800만 원 가겠습니다. 조금 다운입니다.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가격 공개해 주시죠. 예, 금액은 이제 4,670만 원. 와. 이제 거의 맞추신 거죠. 근접하게. 근데 진짜 비싸다. 근데 이거를 이것도 한정판인가요, 혹시? 한정판은 아니에요.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한정판도 아니고, 그럼 이거 주문 제작인가요, 혹시? 주문 제작도 아니에요. 그럼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매년? 그죠,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아니, 뭐, 사실 요 정도 되면 뭐. 그, 이 기능을 실제로, 가서 보기도 힘들어요. 많은 브랜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알고, 우리가 많이 했던 브랜드들이 없어요. 지금 딱, 어쨌든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IWC사의 포르트기죠. PPC 모델. 네.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이렇게 소중한 모델 매장 간다고 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온 김에 시계 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튜브 구독을 안 누르셨으면 지금 누르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다음 편에 뵙죠.